3월 22일 월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 큐티 본문 말씀을 잠시 언급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을 기회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과 또 부활에 대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20장 39절 40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가르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려 했던 당시 지도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들과 또 함께한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까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우리들 개인 개인에게 어떤 놀라운 깨달음과 결단으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즉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였지만 그 말씀을 보는 시선과 그 말씀을 대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가르침만 이루어졌습니다. 즉,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선과 생각에 유익한 쪽으로 성경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근거로 분명하게 꼭 집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내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셨다는 뜻인데,
내 주는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을 인용한 43절은 다윗의 주곧 메시아가 그의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전 우주를 다스릴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나라를 재현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열방의 주도 되시며 혈통적인 지상의 다윗 왕국이 아니라 온 세상을 포괄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게 필요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의 혹 일부분에 묻어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정복을 입고 다니는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서기관들의 정복은 길고 늘어진 형태의 옷이었으며 명예와 그 고귀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문안은 아부하는 자들의 그 과장된 그런 인사 표현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길을 걷거나 시장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으뜸의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 자리는 사람들이 잘볼수 있도록 맨 앞쪽에 배열되어 있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의자를 가리킵니다. 즉, 서기관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명예로움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 명예로움에 합당한 옷을 자랑 삼아서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예의 바른 인사나 문안 받기를 원했으며, 어느 자리에 가서라도 높은 상석에 앉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다시금 서기관들이 좋아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모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걸음이 혹은 또 우리들도 자녀들이 그러한 성공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고 걸어가는 길이 성경의 가르침과 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의 그 핵심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살아라,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그릇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또 위엄을 갖추어 기도를 길게 하지만은 실상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은 남편이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맡아달라고 유언한 과부의 법적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자신이 죽을 때에 안심하고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맡기지만 서기관들은 그 재산을 자신이 가로채어서 연약하고 힘없는 과부를 거지 신세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교사로서 장황하게 그렇게 기도를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여지는 열심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올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연복교에 헌금을 넣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비교하시면서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인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세상에서 멀리 하십시오. 대신에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능력과 권능의 말씀에 시선과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와 높은 자리를 향한 그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가기 위한 열심과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섬김과 낮아짐과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가진 것 없음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최선을 다해 드려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하나님께 드린 삶이라는 이러한 평가를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을 마음에 다시금 새겨봅니다. 높은 자리를 삼가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로 오늘 다시금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만 시선과 생각을 집중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